안녕하세요. 자연인은경입니다. 엄마들, 저 지금 지친 게 뜯어다가 된장국 해 먹으려고 나물 뜯으러 왔는데, 어머, 똥 뿌렸어요. 아, 제가 좀 불안불안은 했어. 다 갈아엎어갖고 이제 또 소고기를 심으려고. 야, 좀 아깝다. 뭐 틈에 틈에 뜯어도 되지만 똥을 전체적으로 막 뿌려놔서 못 뜯을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죠. 저희 농막밭에도 지친 개는 있어요. 농막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. 와, 엉아들, 저 오늘 지친 개 된장국 한번 끓여보려고 들판 나갔다가 헛걸음쳤네요. 아니, 그 밭에 나물 진짜 많은데 똥을 뿌렸어요. 아유, 아까워. 그 밭에 진짜 나물 많았는데. 지친 개가 들판 나가면 엄청 흔한 나물이잖아요. 저희 밭에도 많죠. 일부러 들판에 바람 쐬러 나갈 겸 해가지고 뜯어오려고 한 건데, 없으니 어떡해요. 저희 밭에 있는 거 뜯어다가 된장국 끓여볼게요. 오늘은 지친 게가 굉장히 써요. 굉장히 쓴데, 그거를 맛있게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수 있는 들나물들은 구분해서 뽑아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들나물들은 사실 밭에도 있어요. 이거 보세요, 이거. 지친 게가 이렇게 커요. 제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까요? 이거 보세요. 제 손은 이만한데 지친 게가 이렇게 커요. 세상에. 이거 한 포기면 뭐 국거리죠. 아이고. 잘 뜯어봐야지. 와, 세상에. 이야, 아이고. 조금 남겨졌네. 이것도 뜯어야지. 이렇게. 요걸 뜯고 나니까 배암차지기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.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. 와, 엉아들, 지친 게맛 혹시 보셨나요? 이거 엄청나게 써요. 어떻게 조리를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, 첫 번째는 데쳐서 하루 정도 우려가지고 나물 무침, 된장국 끓이셔도 되고요. 두 번째는 이거를 바각바각 씻을 때좀 상처를 내서 씻어가지고 물에 잠깐 담그는 거죠. 그럼 쓴물이 빠져요. 그렇게 해서 나물도 데쳐서 무칠 수 있고요. 이거 된장국도 끓일 수 있거든요. 세 번째는 이것을 뚜껑을 열지 말고 끓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쓴맛이 없다고. 근데 제가 뚜껑을 덮고 끓여봤는데 쓴맛이 없진 않았어요, 사실. 그 지금 네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. 꼭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오늘 지친 개의 활용 방법 네 번째가 되는 거죠. 제가 이거 가져다가 한번 해볼게요. 요만큼이면 한 그릇 끓이죠. 들나물들을 몰랐을 때에는 농사 짓는 밭에 이런 풀은 다 뽑아버렸죠. 이거 잡초잖아요. 그치만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. 몸에 좋다는 거. 그리고 맛도 좋다는 거. 아이고, 구분해서 키우면 돼요.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키워서, 요즘같이 채소값 비싸고 귀할 때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. 자, 요렇게 지친 게 뜯어오시면 요 안에 요 연한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이 굉장히 쓰대요. 그래서 요 가운데는 요렇게 좀 잘라 버리시는 게 좋아요. 요렇게. 바뀌니까 막 아무 데나 버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씻어볼게요. 지친 게 묻은 흙은 요렇게 물에 씻어서 조금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해볼게요. 저도 이 방법은 또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. 이렇게 지친 게를 씻을 때 속풀이에다 넣고 아주 지친 게가 부서지도록 바각바각 씻으라고 하셨어요. 다 부서져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무슨 빨래 빨듯이 지금 제가 치대고 있어요. 보여드릴까요? 이것 좀 보세요. 세상에. 지친 게 빠른 물이에요. 너무 예쁜데요? 야, 버리기 아깝다, 왠지. 지금 새로 물을 받았거든요? 조금 더 치대 볼게요.
꼭 이렇게 나왔어요. 지금 다 부서지도록 제가 씻었거든요. 이 조금 요 굵은 부분은 안 부서지는데요. 어? 오, 희한하네. 안 써요? 와, 이파리가 쓴 건가 봐요. 요 인맥 부분은 아예 쓰질 않은데요. 그리고 지친개가 굉장히 컸잖아요. 너무 연해요. 큰데도. 와, 근데 이 이파리가 문제죠. 부서지긴 했는데. 어머, 제가 빨리 국 끓여볼게요. 와, 오늘 또 제 양념 가방이 나왔네요. 이 양념 가방을 해놓으니까 농막에서 너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세상에, 여기 뭐 장 종류부터 양념거리가 다 있거든요.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캠핑 갈 때도 좋고 농막에서 밖이랑 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. 너무 잘 해놨어요 저. 자, 뭐 양념이 있나요? 된장국에 된장만 풀면 되죠. 된장만 한 숟가락 풀어가지고 끓여볼게요. 아, 좀 더 풀어야겠다. 된장이 좀 들어가야 맛있죠. 너무 맛있다. 아무것도 안하고 된장만 풀었거든요. 이 상태도 맛있네. 이 지친개가 먹기가 참 어려운 나물이에요. 들나물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나물이에요. 쓰기 때문에. 근데 이 효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약성이 좋더라고요.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. 들판만 나가면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게 이 지친개인데 활용을 해야죠. 제가 뜯으면서 말씀드렸죠. 1, 2, 3, 4 오늘 네 번째 방법이에요. 1, 2, 3 방법 다 쓰셔도 돼요.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관계없거든요. 저는 또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네 번째 방법으로 하는데, 이렇게 물에다가 푸른 물을 다 빼도록 제가 치대면서 닦았잖아요. 여기다가 날콩가루가 있으시면, 경상도에서는 또 날콩가루를 묻혀서 끓이신다고 해요. 뭐 들깨가루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근데 저는 오늘 그냥 끓여볼게요. 날콩가루 묻히면 더 맛있긴 해요. 제가 해봤어요. 혹시라도 엉아들 그 지친개 활용법에 궁금하시면 지나간 영상에 자연인 은경 지친개 하면 그동안 올렸던 지친개 영상이 그냥 쫙 뜨거든요. 골라서 보세요. 오늘은 아무것도 안 묻히고 끓여볼게요. 지친개 들어가요. 지친개 넣고, 양념 없어요. 대파하고 마늘만 넣을 거예요. 마늘. 물론 뭐 육수 내서 하면 더 맛있겠죠. 이렇게 하면 지친개 된장국 끝이에요. 자, 끓여볼게요. 어디? 와, 잘 끓어요. 세상에. 와, 비주얼 끝내주는데요? 왠지 그 지친개 형태 그대로 넣은 것보다 이렇게 조금 바각바각 부셔서 넣으니까 더 맛있어 보여. 왠지 더 부드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네요. 이것 좀 보세요. 그렇지 않으세요? 맛있어 보이죠? 와, 어디? 쓴맛은 있는지? 쓴맛이 있는지를 볼게요. 일단, 어우, 왠지 좋아요. 느낌. 어머, 저 이거 바각바각 푸른 물 빼서 그냥 바로 끓였잖아요. 안 우리고 안 쓴대요. 오, 쓴맛이 없어요. 신기하다. 아, 그래서 그 엉아가 일부러 전화를 주셨더라고요. 이렇게 꼭 해보라고. 지친게 건데기도 쓴맛이 없네요 진짜. 또 새로운 방법을 알았네요. 괜찮은데. 괜찮은데요? 아니,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훌륭해요.
된장국이. 와, 너무 좋아. 아, 들나무를 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, 제가. 지금 이 지친 게 된장국에 그렇게 쓰지 않다 했잖아요. 지친 게를 바각바각 그렇게 씻어서 바로 데쳐서 나물 무침해도 될 것 같아요. 엉아들 한번 해보세요. 저도 해보겠지만 엉아들 해보세요. 바각바각 아주 푸른 물이 나오게 씻어야 돼요. 아, 좋다. 엉아들, 들에서 들나물 채취에다가 혹시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. 왜냐면 저희 엉아들이 댓글 읽으시거든요. 그러면 도움이 되잖아요.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공유하시자고요. 정말 들나물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시면 가르쳐주세요. 꼭 우거지 해장국 같아요. 여기다가 이렇게 김장김치 올려서 먹는 거죠. 이렇게. 야, 이렇게요. 와. 맛있다. 와. 진짜 훌륭하다. 엉아들, 제 먹방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나가시려면 나가셔요. 영상 그만 보셔도 돼. 얼른 지친 게 뜯으러 나가셔도 돼요. 전 계속 먹을게요. 와, 이 지친 게가 그냥 우거지 같아요. 와, 김치가 없어도 너무 괜찮은데요? 와, 지친 게 건더기를 많이 넣었더니 아우, 오히려 밥 많이 안 먹고 이렇게 건더기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전에 지친 게 영상을 올리면 뜯어다가 조리하시는데 너무 써가지고 다 버렸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. 근데 이거 방법 괜찮아요. 한번 써보세요. 지친 게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쓰다고 거들떠도 안 보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아우, 지친 게 버리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정말 그 지친 게만 알아도 안 굶어 죽는다잖아요. 어머들, 지친 게 버리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얼른 오늘 뜯어다가 조금만 뜯어오세요. 이렇게 맛보세요. 오늘 알았죠? 너무 괜찮아요.